흉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네. 흉. 흉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말이 영국이지 영국은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연합국가죠. 연합국가. 그래서 우리 흔히들 영국이라 하는 잉글랜드도 있지만, 스코틀랜드 같은 것도 있죠. 이 친구는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다 이러면은 좀 화내를.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거 알죠?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또 아일랜드 뭐 등등 해서 이분들이 아주 개성이 강하고 서로 집단들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곳입니다. 이 친구는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아주 부자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중간 정도.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교육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수 자리 제안은 받았지만 교수를 하지는 않았고, 영국 대사를 따라서 프랑스로 가서 지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주로 했던 일은 글을 쓰는 일이었어요. 책을 쓰는. 그래서 처음에는 인성론,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에세이, 이론이다 해서 그걸 썼는데, 그 책은 굉장히 대단해요. 두껍고. 세 권이나 썼어요. 1권, 2권, 3권. 근데 인기가 없었어요. 찍어서 냈는데 거의 팔리지 않은.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각을 고쳐먹고 거기서 썼던 생각들을 조금 쉽게 내는 책들도 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 오성에 관한 에세이, 이론 이렇게 해서 인간 본성하면 휴먼 네이처고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 오성이라고 하면 오성? 오성이 뭐야? 이러는데 일상적으로는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오성은 오성과 한음 할 때만 쓰지. 오성은 휴먼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하면 우리 알잖아. 언더스탠드 그러잖아요. 이해하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인간은 어떻게 이해하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 이걸 쓴 책이죠. 그리고 또 여러 책을 썼지만 그중 제일 유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에 관한 이 생각을 쓴 책이 초기에 있었고, 이건 실패했고 대작이었는데, 1권, 2권, 3권이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쇼펜하우도 마찬가지. 쇼펜하우도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 이 세계 해갖고 그걸 아주 두꺼운 책을 냈죠. 스스로는 대작이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읽지도 않고. 그래서 막판에 그걸 아주 쉽게 풀어서 썼어요. 일종의 우리 인생론이라고 번역이 된 책들인데,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말년에. 그래서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마찬가지로 흉도 사실은 그 대작이라고 낸 것은 빛을 못 봤고, 그 이후에 좀 쉽게 쓰자 해서 쓴 책들이 인기를 끌어서 나중에는 떵떵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풍족하게 그 책 쓴 그 돈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얘기하다 두 번째가 그거고, 인간이 이해하는 것에 대한 생각. 그걸 쓴 책이고, 그걸 우리말로는 인간 오성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오성 그걸 이해 버리시고, 그게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하면 다 이해하는데 오성 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되죠.
이 철학 용어는 좀 많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교에 관한 생각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살아생전에 책을 다 썼는데 출판을 안 했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서로 남겼어요. 자, 요걸 내가 죽고 나면 출판해라. 그래서 한 친구한테 맡겼는데 이 친구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대로 안 해. 출판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휴무의 조카가 그걸 떠맡아서 출판을 했어요. 종교에 관한. 이 세 가지 책들이 휴무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 종교에 관한 이 책이 살아생전에 내지 못한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다라는 얘기는 휴무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급진적이다. 특히 종교 부분에서. 근데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 생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급진적이다. 급진적이라는 말은 레디칼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뒤집으면 근본적이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대강 생각하고 마는데 이 친구는 그걸 아주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뭐 유행처럼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크가 경험론의 문을 열었다면 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끝까지 간 사람이 아마도 휴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도 연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크는 17세기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데카르트는 16세기에서 17세기,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로크, 휴음,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철학을 얘기를 했는데, 책을. 그 중에서도, 정말 끝까지 간다라는 그 학문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 회의주의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떤 책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라. 추리를 통해 양과 수를 알아내는가? 아니다. 실험을 통해 사실을 알아내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불 속에 던져 넣어라. 헛소리와 망상만 담고 있으니까. 자, 이게 휴무의 포크라고 합니다. 포크는 우리가 사과 찍어 먹을 때 보면 요즘 포크들은 이게 한 세 개, 네 개 있잖아요. 근데 옛날 포크는 아시죠? 두 개. 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래서 옛날은 휴미 살았을 당시에 포크는 다 요게 두 쪽 이렇게 턱 집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미 포크라 그래요. 요걸 요 말을. 휴미 포크. 자, 뭐냐? 쓸만한 거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어떤 지식, 암, 인식 중에 쓸만한 것, 참된 것. 제대로 된 것은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추리를 통해서 알아내는 건가. 추리는 수학 생각하면 돼.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낸 건가. 뭐 논리도 있죠. 물론 논리나 수학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낸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실험.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건가. 실험이라 하면 이 경험이죠. 경험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건가. 이 두 가지 말고는 우리가 참된 알미라고 할 수 없다. 자, 헛된
망상 혹은 헛소리니까 갖다 버려라, 불 속에 던져버려라. 이게 휴메 포크라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얘기는 수학이나 논리, 이거는 뭐 일단 제껴놓고 그 얘기 나머지 하나, 즉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만 우리가 참된 알미다, 믿을만한 지식이다, 믿을만한 인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휴무의 생각은, 자,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고대 철학의 누굽니까? 에피크로스. 에피크로스가 정말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이미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의 생각이었지만,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군단이라고 얘기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경험보다, 혹은 감각 경험, 혹은 감정 이런 것보다 뭐가 중요하면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성주의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에피크로스가 도전장을 내민 거죠. 헛소리 마라.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 이성 혹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우리 어떤 감각 경험, 경험의 일종일 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에피크로스가 이미 고대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크게 먹히지 않았죠. 일반 대중에게만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는 인기 스타였어요. 근데 이 학계에서는 아이 저 헛소리 하는 녀석, 이 정도로 이단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 근대로 오니까 비로소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빨리 이런 생각, 수학과 이 경험, 경험과학이죠. 학문으로 치면 수학과 경험과학, 뭐 자연과학이라 할 수 있겠죠. 과학. 수학과 과학만이, 우리가 이 참된 지식, 알을 알아내는 이 제대로 된 참된 방법이다. 이걸 휴미 포크라는 말로 선언을 한 거죠. 이게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과학혁명이라는 것,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온갖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밑바닥이 됐던 철학적인 어떤 그 이 일종의 뭐 이런 사람들은 참모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일종의 책사 혹은 이념적인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마치 제갈공명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다. 실제 행동 대장은 누굽니까? 행동한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지만 그 과학자들이 그런 과학혁명을 일구는 근데 어떤 이념적인 어떤 토대 바탕을 마련해 준 선언.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이 있지만 그렇죠. 행동은 누가 했습니까? 레닌이나 뭐 이런 그 이 혁명가들, 실제 혁명가들이 했지만 그 혁명가들을 이 혁명의 철학적 바탕, 사상적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그 책 그걸 더 덧붙인 뭐 자본론 같은 책. 그러면 이런 거기에 빗대어 보면 그런 이 과학혁명의 철학적 혹은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 준 선언이 있다라면 공산당 선언에 이 그 견줄 수 있는 선언은 휴미 포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얘긴데요. 헤이주의에 대하여는, 자, 의심입니다. 헤이가 뭡니까? 헤이주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심하는 사람들. 자, 뭘 의심하냐면 경험마저도 의심해.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로크 같이 경험주의자 혹은 경험론의 문을 연 사람들은 경험이 참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휴문 경험마저도 의심해 보는 거예요. 경험마저도. 경험을 통해 알아낸 그 알, 지식인데도 그것도 의심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떤 의심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읽어보죠. 어떤 작용의 결과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어떤 작용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제 맘대로 상상하는 거다. 그 원인이 작용으로부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게 원인과 결과를 짝짓는 것도 제 맘대로 상상하여 짝짓는 거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원하면 그 원인을 일으키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을 내고 싶으면 그 불을 내게 만드는 원인 뭡니까? 그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예, 재료란 게 나무겠죠. 뭐 나무 같은 탈 수 있는 이 거리가 땔감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그 이 불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죠. 그럼 뭐 부싯돌로 하든 뭘로 하든 뭐 라이터로 하든 뭐 그 불을 일으키는. 이 세 가지가 원인이 있어야 아 비로소 불이라는 것을 결과로 일으킬 수 있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일입니다. 원인을 찾는 일.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을 찾는 일. 이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걸 찾으니까 결국 어떻게입니까?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 이 원인을 찾아내면 그 원인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원인을, 그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이 과학 기술이 우리가 그 몸담고 있는 그런 그 이 기대고 있는 어떤 이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흉은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 경험을 통해 원인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나? 알아낼 수 있나?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칸트 얘기했잖아요. 흉이 나 칸트를 독단의 꿈으로부터 깨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는 없다 라는 것. 이걸 칸트가 딱 듣고는 깨달은 거죠. 이야, 이 흉이 대단하다. 그래서 나를 여태껏 독단, 뭡니까? 잘못된 어떤 확신의 어떤 믿음, 생각. 이걸로부터 깨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철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비판 철학이라는 걸. 자,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법 뭐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라. 자, 그건 절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기보다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열어놓으라는 거죠. 닫지 말고, 확신을 하지 말고 열린 생각을 가져라. 그래야 우리는, 그러니까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아무리 정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의심을 하는 그런 태도,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는 태도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의심의 인식론. 자, 경험의 인식론. 자, 이 흉은 경험이 중요하다. 즉, 우리가 참된 앎을 찾아내는데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각 경험만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앎은 혹은 그 앎을 알아내는 방법은 감각 경험만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감각 인상과 인상이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이 생각, 관념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앎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인상. 우리가 탁 박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첫 번째, 우리가 딱 박히는 거. 그게 인상. 인상 받는다 그러죠. 첫 인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듯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인상들이 이렇게 결합돼갖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걸 관념. 아이디어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우리 인상과 감각 경험을 통해서 딱 얻어내는 감각 인상과 그리고 그 인상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더 믿을 만한 것은 인상이다. 우리한테 임프레스, 임프레션이잖아요. 임프레스. 프레스라는 게 뭐야? 인쇄하다. 확 찍는 거. 새기는 거. 도장 새기는 거. 어? 임 하면 안에다 새기는 거죠. 우리 여기 그 인식에 대해 머리에다가 예, 탁 새겨지는 것. 경험을 딱 할 때 뭘 딱 보면 딱 새겨지는 것. 내가 뭘 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그냥 와서 확 새겨지는 것. 이게 인상이에요. 근데 이건 믿을 만하다. 이건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와서 새겨진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것, 요게 생각인데, 요건 그 인상보다는 덜 믿을만 하지만 그래도 인상으로부터 만들어낸기 때문에, 인상이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 때문에 믿을만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이때 생각이라는 것은 그 데카르트가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과 구분해야 돼요. 데카르트가 하는 생각은 정말 이성을 갖고 하는 거죠. 경험과 상관없이도 하는 생각. 상상을 하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이 뭐 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 생각은 아주 좁은 의미의 생각이요. 그건 넓은 의미의 생각이고, 그냥 감각 인상으로부터 예, 이 그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조부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관으로 보시면 직관? 수동적인 내가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직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직관보다는 관자가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직각이라고 하는 게 맞죠. 직각. 지각인데 지각. 지각 중에서 직접 하는 지각을 우리가 인상이라고 그러고요. 감각인상.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인상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혹은 관념이라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관과 구분해야 되는 것은 직관은 이성을 갖고도 경험은 전혀 하지 않는데 그 좀 이 도 닦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를 딱 직관하지 않습니까? 도동 갑자기 딱 깨닫는 거 딱 봐서 이것도 직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말을 구분은 정확히 하려면 여기는 직각, 직접 지각, 직접 지각, 직접 지각하는 것. 이거 좀 수동적인 겁니까? 칸트의 그 그거랑 좀 달라요. 좀 비슷한데, 그래서 요건 이제 이 능동적이보다는 수동적이죠. 수동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수동적이죠. 예, 예. 와서 여기 새겨지는 거예요. 와서 새겨지는 것.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지각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감각된다. 맞죠. 감각된다. 우리가 뭘 감각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감각된다. 네. 그래서 스크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스크린이고 네. 이 스크린에 예를 들어서 스크린보다도 그게 낫겠다. 그 인화지. 우리는 인화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와갖고 탁 저 뭡니까 예, 그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둥그란 모습이든 뭐 어떤 모습이든. 그거하고 저기 뭡니까 현상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판단 중지도 또 그건 좀 다릅니다. 예예. 예. 제가 뭐 제가 또 불교의 인식을 가지고서 상당히 이게 조금한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 헷갈려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알겠죠?
경험, 감각으로 하는 경험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경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다.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인상이라 하고 인상. 우리가 인상으로 옮기죠. 임프레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옮기면 뭡니까? 우리 안에 와서 새겨진 것. 탁 와서 주어지면서 새겨진 것. 그러니까 이나지에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이렇게 그려진 것. 이나지에 그죠? 사진 이나지가 우리 인식 체계라면 여기에 딱 스크린 갖고 있는 이나지에 저기 빛이 쫙 들어오면서 와갖고 뭔가가 딱 그려지는 것. 예. 네. 이미지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것, 상이 그려지는 것. 요게 지각이고, 그러니까, 인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직접적인 경험이고, 그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생긴 그 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2차적인 경험, 간접 경험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보통 옮기는데, 그 영어로 아이디어니까 사실 아이디어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옮겨도 되잖아요. 근데 왜 관념이라고 옮겼을까요? 이 생각이라고 하면 너무 넓고 우리가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 관념이란 말로 옮기자 하고 옮겼는데 그 관념이란 말도 이제는 그냥 생각도 다 관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관념론, 관념주의자 뭐 하면 그 다 생각 갖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 관념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관념이란 말 버리고 그냥 생각으로 하자. 근데 이 생각은 좁은 의미의 생각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부터 오는 생각. 경험으로부터 오는 생각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예, 느낌은 예. 어떨까요? 느낌은? 느낌하고 감정할 때 느낌? 아, 그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그 어떤 감정과는 관계없어요. 감정하냐? 예예. 감각 경험만은. 예, 예.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이성은 아닌데 감정은 아니고. 아, 예예. 예. 그런데 그것도 불교 인식론에서는 느낌하고 감정도 구분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구분되는 거예요. 느낌, 느낌이라는 게 요게 감각 인상하고 같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패션, 그 열정, 감정, 그걸 이제 정념이라고 옮기는데 그런 것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랑은 또 다른.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각경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뭘 딱 봤을 때 와서 우리가 탁 새겨지는 것. 요게 이제 이 인상입니다. 그때 느낌은 없잖아요. 느낌은 그 다음에 드는 거죠. 맨 처음에는 탁 새겨들고, 인상이라는 것, 첫인상이라는 것도 느낌이 탁 온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맨 처음에는 와서 새겨지고, 뭐, 키가 크다, 뭐, 어쩌다, 뭐, 더럽다, 깨끗하다, 뭐, 이런 것들이 팍팍팍 오고, 이게 탁 종합되면서 느낌이 오는 거죠. 2차적으로. 예, 어떤 느낌이. 아, 좋다. 혹은 에이. 혹은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은 3차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휴미 얘기하는 이 생각은 2차적인. 예, 2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인상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뭐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것, 요게 2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겠죠. 느낌이 들거나 혹은 이것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건 3차적인 것. 알겠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요 생각은 그런 저 이 3차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이 경험에 대해서 꼭 직접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기까지만. 자,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휴민식론의 핵심이에요. 휴민식론 하면 우리가 그 저 본질과 현상 이렇게 얘기하듯이 요번에는 감정과 이성이잖아요. 인식론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성과 이 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경험인데 이 경험을 다시 나눈 거죠. 경험도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나눠야 된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직접적인 경험을 인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그 간접적인 경험을 간념이라고, 아이디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우리가 간념보다는 생각이라고 옮기자. 요렇게,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왜? 그 1차적인, 직접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짜맞춘 거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결합할 때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모든 믿음은 잘못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뭘 인식한다는 게 뭘 알아내는 거잖아. 아는 것. 우리는 확신이라는 것도 다 알미잖아. 아, 그건 그거야. 이러고 이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건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확신인데, 그 확신에 이제 어떤 확신도, 어떤 생각 혹은 이 어떤 믿음도, 내 알매에 관한 믿음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 왜냐?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은 경험밖에 없는데, 믿을 만한 그 것은. 근데 경험을 통해 아는 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고, 그 우리 흔히들 네가 봤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네가 봤어? 아니, 들었어. 봤다라는 걸 들었어. 이러면 벌써 우리가 어떤 의심이 됩니까? 아, 이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근데 봤다 그러면 전에 들었다는 것보다 더 믿잖아요.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죠. 바로 이 얘기예요. 알겠죠? 간접적인 경험보다 직접적인 경험이 더 믿을만 하다. 근데 간접적인 경험, 한 다리를 건너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만들어지는 이 간접적인 경험은 벌써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이런 직접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잘못될 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그 말 있죠. 말. 막 다니는. 제주도에 그, 그죠? 신혼여행 가면 타고 찍는 조랑말 뭐 등등 해서. 아니, 말. 말 딱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죠? 예. 여러분이 이 말 안 본 사람이 있어요? 다 봤잖아요. 말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 말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 그 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 확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저 코뿔소 뭐 보지는 못했지만 TV로나 그림이나 사진으로 봤죠? 코뿔소도 여러분들 그 믿을 수 있죠? 코뿔소 그 코, 이런 코가 있다라는 것. 자, 이제 어떤 일을 벌이자면 말에는 코뿔이 없잖아요. 말에다가 코뿔을 달 수 있단 말이죠. 그 두 개를 결합을 한 것. 말이라는 생각과 이 코뿔이라는 생각을 합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 코뿔, 저 유니온. 말에 이게 달린. 예, 유니온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오류라는 것은 어쩌면 결합에서 발생한다. 그 각각에 대해서는 사실 뭐 믿을만 한데, 그 이것과 저것이 이게 짜집기가 되면, 짜집기. 이걸로 짜집기. 요즘 그 대통령 부인이, 요즘은 아닌가, 이제, 그 논문 짜집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모든 짜집기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오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접적인 어떤 경험들은 믿을만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짜집기 한 거는 늘, 뭐야,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늘 의심해라. 아니다! 절대 틀릴 수 없다. 이런 확신이 태도를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한 것만 믿어라. 경험하지 않은 모든 믿음과 생각을 의심하라. 자, 모든 확신을 의심하라. 뭐 이렇게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의심을 의심하라. 자, 여기 뭐냐면 모든 의심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의처증, 의부증. 예, 내가 막 의심이 든다고 그걸 확신을 하면 안 된다. 예, 그 의심에 대해서도 의심하라. 내 의심하는 게 맞나?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좀 몸에 배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 그렇게 빠지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철학적인 어떤 방법일 수도 있겠다. 알겠죠? 자, 이 얘기를 사실 제가 꽤 오래 전인데 그 보건부에서 전국 정신과 의사들을 모아서 코엑스에다 모아놓고 몇천 명이 모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일종의 학회 같은 걸 하는 거죠.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야, 도대체 정신과 의사들이 모였는데 내가 철학자가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나? 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제, 물론, 그렇게 된 거는 무조건 절 부른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분을 부르면 뭔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절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철학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실제로 도와줬었고,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프로. 네.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한, 사례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철학적인 상담, 을 부탁을 한다고. 그게 뭐냐면 한 젊은 여자예요. 근데 이 젊은 여성이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간다. 아마 그래서 이 친구는 어느 정도 확신을 했냐면 그걸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고 막 프린트까지 해갖고 막 길거리에서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막 나눠주고 막. 이 정도로 확신에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부모님이나 뭐 등등이.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데 뭐 정신과 데려가고 싶은 거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닌데 왜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느냐. 그래서 안 가니까 고민이 돼서 이 철학 상담을 좀 의사는 싫어하니까 철학자를 좀 만나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인식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뭐 시간과 뭐 이런 거 가니까 뭐 철학자가 뭔 좀 알 것 같지 않냐. 그러면서 네 생각이 틀렸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예. 네. 그래서 방송국이랑 이게 연락이 돼서, 맨 처음에는 방송국이 이제 그 사람을 취재한 거죠. 그 제보가 들어오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전철역에서 막, 자기는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하면서 막, 그런 걸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취재 좀 해라. 그래서 취재를 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부모님이, 정신과, 의사선생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제작진이 막 생각하다가, 예. 네. 얘기를 해봤겠죠. 그 친구랑 젊은 여성. 그러다가, 철학하는 사람. 을 만나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이랑 만나면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지 않냐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했던 근본적인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인식 과정이란 게 이렇고 저렇고 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인식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한 거는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달리 그러니까 뭐 이성 데카르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이 인식하는 것. 자, 뭔가를 알아낸 것은 믿을 만하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믿을 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만 믿을 만하고 이성을 통해서 경험 이해의 것을 통해서 이 알게 된 것은 믿을 만하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각종 믿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성을 통해서 알아낸 것인데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건데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착시죠 말하자면 그런 걸 그 친구한테 직접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뭡니까? 이런 화살표 같은 거 그려놓고 그 친구 두 개의 길이를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아. 자 그럼 봐라. 여전히 똑같이 보이냐 하니까 아니래요. 그럼 어디가 더 기냐 하니까 밑에 게 더 긴데요. 다시 봐라. 똑바로 봐라. 정확히 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 그러면 다시 지우자. 자, 길이가 또 여전히 아래 게 더 길게 보이냐? 아니래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그 친구한테 제가 보여준 얘기가 이거예요. 너가 확신하는 것, 그것도 의심할 수 있다. 너가 절대로 이건 틀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너는 왜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냐니까 자기가 경험을 했대요. 경험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 그 거짓일 수 있냐.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다. 이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너 이거 경험하지 않았냐. 경험이란 게 너 봤단 얘기인가 하니까 봤대요. 응. 봤잖느냐. 근데 분명히 너가 밑에 게 더 길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긴 게 아니라 똑같다며. 이건 네가 상상한 거야? 아니래요. 자기가 직접 본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봐라. 네가 직접 경험했다 하더라도 꼭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제가 슬쩍 그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볼래? 의사 선생님은 뭐 이런 얘기는 안 해. 근데 너가 그 저 이 뭔가 좀 사람들 믿어주지 않고 해서 뭐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지. 근데 약이나 이런 걸 이렇게 먹으면 너가 조금 편해져. 지금 괴롭고 잠도 못 자고 뭐 난리잖아. 근데 편안하게 되는 걸 의사 선생님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거 그거 틀렸다라고 막 너를 비난하고 뭐 그걸 막 보여주고 이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 나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네가 보는 게 그게 뭐 엉터리다 뭐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 만약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만약 그걸 비난하면 너 그 병원 가지 마. 그 병원 가지 않고 다른 병원, 다른 의사도 많으니까 제대로 된 의사들 거기 가.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뭐야 그 정신과 의사들 다들 모인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 정신과적으로 예, 그 의학적 어떤 그 방법으로 아, 이런 분들을 그 치료하는 그런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없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 환자들한테 틀렸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네 뭐 봤다고 시간 거꾸로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고쳐야 돼. 네가 병이 들어서 그래. 이 약 먹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너가 그런 걸 경험했다라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다. 다만 그 경험한 것이 정말 믿을만 한 건지 그건 모르겠다. 그 얘기만 해달라.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 철학자한테 보내라. 그런 게 궁금하면 그건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해줄 일은 아니고 다만 정신과는 네가 좀 그걸로 인해서 그런 경험으로 통해 인해서 막 괴롭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힘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 뭐 그런 얘기까지 했네요. 자 어쨌든 의심을 의심하라. 혹은 의심에 대한 확신을 의심해라. 알겠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원인을 의심하라.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믿음이. 근데 그 믿음, 혹시 그 믿음에 대해 확신을 한다면 그 확신을 의심해라. 너가 생각하는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원인일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도 있죠. 한 80% 90% 그거일 수도 있죠. 대부분 그런 경우 확신을 하죠. 하지만 나머지 10%, 나머지 20%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른 원인일 가능성.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그러면 원인이 뭘까?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은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꾸 떠오르는 원인이 있어. 이걸 수밖에 없다라는. 뭡니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가정에 있는 게임방. 대부분 그랬으니까. 네, 이거일 가능성이 99.99999%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아이가 밤에 늦게 나타났어요. 해가 질 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이놈 하려고 하다가 좀 참았어요. 그때 든 생각이 네, 좀 애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했더니 애가 우리 반에 어떤 아무개가 있는데 걔가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해. 애들이 걔랑 안 돌라 그러고 뭐 냄새 난다 뭐 어쩌다 뭐 그래서 근데 걔가 불쌍해서 내가 집으로 올려 하는데 애가 혼자 있기 때문에 같이 놀아줬어. 그래도 늦게 왔다는 거야. 난 생각지도 않은 99.9%라는 오락실인데 네, 오락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늦게 왔을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늦게 온 원인이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의외. 그래서 제가 이 안도의 한숨을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뭐냐면
이 아이가 게임을 안 하고 왔다라는 데서 한다의 한심이 아니라 내가 야단부터 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했어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건 칭찬을 해도 그저 모자라는데 내가 야단을 칠 뻔했구나.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사실 우리 애가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99.9%는 사실 어쩌면은 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게 정당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세상 일이라는 게 왜 하필 그날에 정말 가능성이 적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로또 생각해 보세요, 로또. 예? 그, 언젠가 400억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400억이 내가 될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 확률은 거의 없다고도 해도 돼요. 99.9%가 아니라 99.99999% 내가 될 확률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될 리가 없다. 안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말 설득력 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다 덜컥 되면 어쩌겠어요. 그렇게 나는 될 리가 없다 이러면서 로또는 샀는데 내가 될 리가 없다. 아니 그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로또 될 리가 없어. 그래서 덜컥 되면 어쩔 거예요. 그때는 좀 내기를 걸 수 있죠. 야, 그러면 만약에 되면 그 돈은 날 주는 거다. 아, 가져. 이거 각 썼어. 아, 쓰지 뭐. 근데 덜컥 400억이 돼. 이야, 그럼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친구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일은 뭐냐면 확신, 절대적인 확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좀 버려라. 확신은 하되 조금은 열어놔라.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게 살면서 인간관계나 뭐 정치적인 어떤 판단, 좀 있으면 뭐 선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놈의 당은 이건 절대로 정말 뭐 잘할 리가 없어 뭐 이런 판단들. 아 이런 것도 조금은 열어놓고 아 얘들도 혹시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좀 열린, 요번에는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그래서 열린 태도. 그래서 꼭 오늘부터인가요? 사전투표? 기권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느 당이든 뭐 마음에 안 들죠. 분명히 아 요번에도 내가 지금 후회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확신이 들더라도 혹시나 내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표.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선관위에서 나온 거 아닌데.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정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아닐 수 있는지. 예. 네. 자, 당구공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흰 공이 빨간 공으로 가서 빨간 공이랑 딱 만나면 빨간 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구잖아요. 그죠? 예, 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짱, 짱 만나서, 그 다음 일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경험했죠? 눈으로 보셨죠? 분명히 봤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빨간 공이 여기 있다가
빨간 공이 여기 있다가 이리로 움직인 원인이 뭔가요? 흰 공이 빨간 공을 밀어서, 그죠? 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눈으로 봤죠? 직접 경험했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라고. 진짜로 여러분 그 믿음이 맞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본 거는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본 거는 흰 공이 점점 다가가서 이 빨간 공과 만났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저쪽으로 이동했다. 이것만 경험한 거잖아요. 흰 공이 빨간 공을 움직이게 했다. 빨간 공이 움직이게 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없잖아. 예? 아니, 경험이란 말보다 봤어요, 여러분이? 흰 공이 빨간 공을 움직이게 했다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본 거는 여러분이 본 거는 정확히 다시 한번 보여줘요. 흰 공이 빨간 공을 향해서 다가갔고 빨간 공이랑 만났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저쪽으로 움직여갔죠. 그것만 봤지. 흰 공이 빨간 공을 밀어냈다라는 거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밀어냈다는 거, 움직이게 했다라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생각을 했죠. 정확합니다. 예? 네? 그 힘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본 거는 이것만 본 거예요. 만났고 빨간 공이 움직여 갔고. 근데 흰 공이 빨간 공을 움직인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움직인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난 것만 봤지.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움직여 간 것만 봤지, 흰 공이 빨간 공을 움직이게 한 거는 본 적이 없어. 그 움직이게 한 게 뭐냐? 원인의 힘이에요. 원인. 근데 그 힘을 여러분 봤어요? 와, 그 원인의 힘. 흰 공이 가지고 있는 원인의 힘이 전홍을 밀어냈구나.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걸 경험했다, 그것도 봤다, 라고 생각하냐면, 늘 흰 공이 와서 만나면 저쪽에서 막 와서 딱 만나면 빨간 공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 흰 공이 저놈이 와서 이 빨간 공을 움직이게 했구나라고 믿게 되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본 건 아닌데 우리 본 거는 그냥 흰 공이 빨간 공한테 왔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움직여 갔고 한데 우리는 거기다 덧붙여서 뭐까지 봤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네. 흰 공이 빨간 공을 움직이게 했다. 밀어냈다라는 것까지 내가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놀랍죠? 도대체 경험이 최고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암. 은 정말 믿을만 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흉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경험한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만. 경험을 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건데 그렇게 믿은 건데 그걸 경험했다라고 오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자, 그죠?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자, 왜 우리가 흰 공이 부딪힌 게 이 빨간 공이 이렇게 이동한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습관 때문에. 늘 그랬으니까. 흰 공이 와가지고 딱 만나면 빨간 공은 저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게 계속 일어나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걸 계속 보게 되면 아 저놈이 저놈을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처음에는 상상을 한 건데 이제 자기가 상상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봤다라고 경험했다고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흰 공이 와서 만났고 빨간 공이 움직이는 것만 봤을 뿐인데 심지어는 흰 공이 빨간 공을 밀어내는 것까지 봤다라고 그건 상상인데 그걸 봤다고 경험했다고 믿는 거죠. 알겠죠? 네. 자, 이 멋있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습관은 상상의 흔적을 감춘다. 아, 굉장히 문학적이잖아요. 예. 습관은 상상의 흔적을 근데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해서 그렇게 하죠. 처음에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상상을 해서 그 믿게 된 거 혹은 뭘 만들어낸 어떤 것을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믿는 거죠. 그런 일 많잖아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가사 이런 요리나 이런 것들은 여자가 한다. 사실 그거는 인간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해갖고 만들어냈죠. 그런 제도를, 문화를 만들어냈죠. 예. 근데, 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남자가 밖에 나가갖고, 뭐, 먹을 거, 사냥을 하든 뭐든 구해오고, 여자는 집에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 보살피다 보니까. 여자도 일하고 싶죠. 뭐, 사냥까지 못하더라도, 뭐, 채집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먹거리를 만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을 낳아서 길러야 되니까 물론 남자가 기를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젖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남자가 젖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아주 저 원시적인 이유예요. 여자가 가사를 담당하게 되는 거는 남자도 젖을 먹일 수 있다면 남자 젖도 먹일 수 있다라면 그건 뭐 누구든 서로 했겠죠. 예, 예, 젖의 문제입니다. 예. 예. 성평등의 문제는 저수의 문제에서 시작했다. 좀 과하지만 뭐 이렇게 갑시다. 어쨌든 그래갖고 그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자가 처음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뭐야 그 가사 일은 밥 짓고 요리하는 건 이건 여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건 왜 우리가 지어서 만들어낸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예. 평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100년이나 뭐 이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야 이렇게 하자라고 만든 건데 만들었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습관은 상상의 흔적을 감춰. 너무 멋지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습관은 상상의 흔적을 감춘다. 아, 제가 생각해도 멋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의심의 행복론.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이, 이런 철학이 도대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직접 본 것만 믿어라. 제발 남이 어쩌다 하는 거 그거 믿지 마라. 그냥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 혹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 혹은 본 건 맞는데 전체를 본 게 아닐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경험한 거 뭡니까?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는 거. 내가 분명히 맡았어. 이거 의심할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건 불륜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상상이죠. 내가 본 게 아니잖아. 근데 마치 본 것처럼 그냥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직접 본 것만 믿어. 아까 우리 애 같은 경우도 제가 본 건 뭡니까? 여태껏 그 애가 늦게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늦을 때는 늘 99.9% 오락장을 들렸다가 왔다는 것, 그건 내가 경험한 거죠. 네. 근데, 예. 지금, 그러니까 여태껏 99번을 오락장을 들려서 늦었다고 해서, 지금 애가 늦게 와. 늦게 온 원인도 그거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죠. 그건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봤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왕따 당한 애, 따돌림 당한 애랑 노는 거. 정말 정말 힘든 그 1%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직접 본 것만 믿어라.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말고 뭐야? 물어봐라 제발. 얘기 좀 들어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애가 들어오자마자 너 오락실 갔지? 또 그러네 막. 애가 하는데도 무슨 할 말이 있어 너가.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뭐 남편이나 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좀 늦으면 당신 뭐 어쨌지? 그다음에 뭐 변명할 뭐 말하려 그러면 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나 같으면 근데 입 다물고 미안하다 그러겠다. 그러다 아니 그게 아니 무슨 잘못한 사람이 그죠? 직접 본 것만 믿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직접 본 것만 믿어라. 그리고 말 옮기지 마라 제발. 자기 본 거 아니면 요즘 가짜뉴스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옮기지 말고 가짜뉴스 그게 가짜뉴스인지 뭔지 모르지만 오면 뭐 이런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가 보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있었을 수도 있고 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그쳐요. 남한테 전하지 마 제발. 자기가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특히 요즘 이제 그 정치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온갖 얘기들이 막 떠도는데 그것도 옮기지 마라. 아 이게 언론에서 나온 건데 요즘 언론 믿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언론이든 뭐든 그냥 여러분만 보고 그리고 여러분도 100% 믿지 마라. 아닐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거짓말이 아니라도 그래서 그것만 얘기할 수 있다. 맥락은 다 빼고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할게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 진실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을 밀었어요.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사실이죠. 예? 밀어뜨렸어. 밀어갖고 저 밀쳐서 저어갖고 넘어졌어. 자, 진실은 뭐냐? 차가 왔어. 차가 왔어. 이 사람이 살린 행위예요. 넘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린 행위예요. 진실은 무슨 행위인지 알죠?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 언론은 거짓말까지 얘기하는 언론도 있어요. 요즘.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은 사실은 전해. 근데 진실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맥락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맥락을 아는 방법은 다른 언론들 혹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언론 봐도 잘 모르겠으면 그런 맥락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 것 그 밀쳐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는가 보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자, 알겠죠? 직접 본 것만 믿어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실 이거 하나면 끝. 그죠? 직접 본 것만 믿어라. 그리고 남이 뭐 봤다더라, 뭐 어쨌더라 하는 것은 그냥 듣고만 있어라. 참조만. 이걸 전하지 마라. 계속 전하다 보면 우리 말잇기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한 말까지 이상해져갖고 다른 식으로 옮겨줘요.
모든 확신을 의심하라. 모든 의심을 의심하라. 의심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라는 거죠. 모든 원인을 의심하라. 이건 이것 때문에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여기 스카프가 이 침대 위에 있는 것은 분명히 불륜 때문일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 이런 것들 의심하라. 자, 행복하게 사는 법 뭔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아닐 수도 있다. 의심의 철학이죠. 원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예, 알겠죠? 직접 본 것만 믿어라. 의심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라. 의심을 의심하라. 원인을 의심하라. 아, 이건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당연해. 이건 절대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조금 버려라. 자, 음악과 철학이 만나다. 김광석은 사랑했지만 이라는 노래에서 반확신의 철학, 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좀 버려라. 예, 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예. 자, 의심의 철학,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라. 아까 당구공 예를 들었죠? 예.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라. 자, 예, 철학 퍼포먼스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맨 뒷장에 보면 철학 퍼포먼스가 없죠. 제가 장난한 거예요. 늘 있었는데, 예? 늘 아이가 늦게 올 때는 오락실을 들렸다 왔었는데, 요번에는, 안 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늘 마지막 장의 퍼포먼스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데, 당연히 있겠지 하고, 들여다보면 없습니다. 왜냐? 짠! 요번에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게 컬이에요. 카레. 예, 네, 카레인데, 카레를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저희 그 강아지가 마침 응아를 하더라고요. 그 색깔도 비슷하고 해서 여기다 조금 섞었어요. 여러분, 냄새는 맡지 말고,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뭐 만지는 건 괜찮은데 냄새는 맡죠. 냄새 맡으면 그래도 아마 알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조금 섞어서 냄새도 날까 말까. 예, 자, 여기 돌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만져보세요. 냄새는 맡지 말아요. 냄새는. 자, 이거 저 교수 얘기가 맞을까? 거짓말 하는 건 아닐까? 예. 볼, 아무리 그래도 개똥을 여기다가 섞었을까? 교수가? 개똥을 이렇게 집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의심이 들 텐데, 예. 그쵸? 99%는 그렇지 않겠죠? 점잖은 교수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개똥을 여기다가. 카레 정도는 뭐. 예, 그죠? 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냄새는 맡지 말고 여기서부터 뭐 만져봐도 좋고, 자세히 좀 보고. 안 묻어요, 안 묻어. 제가 확실하게 넣었어요. 밖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자, 예, 앞에도 좀 주시고, 여기. 요건,
냄새 안 돼요, 냄새 안 돼. 똥에 대해서는 잘 알죠, 여러분들. 딱 보면 똥이 아닌데, 혹은 그래도 조금 넣었어? 조금 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만져보는 게 어쩌면은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만져볼 때 대강 만지지 말고 이런 생각 하면서 여기 똥이 있을까? 예. 네. 예. 네. 아, 조심하세요. 여기에 똥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예. 네. 여기 안 넣어도 예, 예. 자, 잘 보세요. 냄새는 맡지 말고. 똥이 있을까요? 똥이. 네. 자.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걸 하면서. 똥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예. 네. 예. 자, 기가 막히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저 습관은 상상의 흔적을 감춘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데, 이것도 기가 막힌데, 제가 만들었지만, 그쵸? 예. 네, 정말,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예, 네, 여러분 어떨까요? 안 넣습니다. 아, 어떻게 여기다 무슨 개똥을 넣어요? 네, 안 넣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가루 안 하셨잖아요. 네? 가루로 안 하셨잖아요. 가루. 가루로 안 했죠. 예, 네. 커리를 만들어서 제가 한 거죠. 가루 했으면 구별이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개똥을 안 넣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이 아주 명밀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알지? 안 넣었다는 걸. 네. 무슨 근거로?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니면? 본 것만, 직접 본 것만 믿으라 그러잖아요. 네. 네. 사실 넣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개똥을 넣는다는 게. 근데, 이 강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막 이래 갖고 막 손으로 한 건 아니고 면봉 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아주 조금 넣어서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예. 자, 넣었을 거다 생각했던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넣었을 거다. 이야, 좋습니다. 예. 이야, 어떻게 보여요 이게? 똥이 넣은 것처럼? 교수님이 넣으셨다니까 넣은 줄 알아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이후고, 그 전에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똥에 넣었을 거다. 아, 그, 여기다, 뭐, 자, 사실은 안 넣었어요. 아니, 도대체 교수가 할 일이 없어서 개똥을 넣고 있어요? 에이, 정말 아무리 그 강의가 중요하다지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강아지똥이 색깔이 이래요. 다 이래요? 다, 아, 그렇진 않은데, 먹는 거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워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색깔이 별로 없었어요, 강아지. 그렇죠. 색깔에서. 왜냐면, 고급만 먹였네. 아이.
이게 사료 중에 이런 색깔 나는 그 사료를 하면 사료 색깔대로 나오는데. 아, 좋습니다. 먹는 게 그거 아니야, 거의. 그래요. 예. 예. 자, 어쨌든, 예.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 예. 제가 넣었다라고 해도 아닌 것 같고, 안 넣었다고 해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직접 보질 않았으니, 여러분 봤어요? 제가 넣는지 안 넣는지? 못 봤죠. 못 봤죠. 자, 이 핵심이 그겁니다. 직접 본 것만 믿어라. 네, 직접 본 것만 믿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직접 보지 않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믿음들, 생각들, 확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뜻밖에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래에 관한 것들이에요. 시간을 거꾸로 가고 시간을 앞질러 가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리고 그걸 경험한다는 소녀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경지는 아니죠? 이 정도의 경지가 되려면 보통 돌을 닦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미래는 앞질러서, 시간을 앞질러서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다? 근데 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세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행위를 하면, 나의 행위든 뭐 자식의 행위든 혹은 배우자의 행위든 연인의 행위든, 그 행위를 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 미래에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왜 확신을 하십니까?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시간을 앞질러서 경험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제 어찌 해야 되죠? 직접 경험한 것만 믿어라. 미래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 속으로 생각해, 야, 분명히 이럴 수밖에 없어. 애가 지금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아, 얘는 대학에 똑 떨어질 수밖에 없어. 혹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어. 등등. 혹은 뭐 또 다른. 근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걸로 가는 거야? 특히 전학생으로. 혹은 대학 못 가면 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얘가 게임 쪽에 뭐 엄청난 대단한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건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 시간을 앞질러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지.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 저 꼬라지를 보니 등등 이거 절대 확신하지 마시라. 그러면 그러면 세상의 걱정들이 많이 사라질 거다. 특히 여러분 자식들 걱정 많으시죠? 혹은 손자 손녀들 걱정 많으시죠? 이거 걱정 붙들어 매라.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나?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이 그 자식을 혹은 그 손자 손녀를 더 힘들게 만들어. 걱정하면 속으로만 하세요. 그냥 야, 너 언제 뭐 대학 갈 거니, 언제 취직할 거니, 뭐 언제 결혼할 거니, 언제 애 낳을 거니. 제발 좀. 여러분도 모를 일을. 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붙들어 매라. 경험한 것만 믿어라.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